네, 안녕하세요. 이음집입니다. 우리 다우지수가 네, 뭐 아주 뭐 1000포인트 넘게 엄청나게 빠지다가 100포인트 가까이 99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뭐 86포인트, 네, 거의 뭐 6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86포인트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는 18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다가 12포인트 상승을 하고 3대 지수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을 좀 보면은, 차트를 보면 다우지수 보면은 네, 전저점을 깨고 네, 엄청나게 내려갔었죠. 내려가다가 장 중반부터 조금씩 회복을 보이면서 막판에 급격히 상승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밑꼬리를 엄청나게 길게 빼고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바닥으로 이게 보여지는 형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정도 미국 주식이 모양새를 보였으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좀 좋게 네,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오늘 아침에는 좀 희망이 있다 생각했었는데 뭐 딴 때만 더 많이 빠지네요. 자그마치 82포인트나 현재 네, 빠지면서 2700포인트도 네,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뭐 900포인트가 깨지면서 네, 88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그마치 뭐 코스피 200 지수가 네, 10포인트 넘게 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지수가 빠지다가 네, 큰 하락을 보이면은 그냥 마지막 하락의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 주식 마냥 좀 마감 때 밑꼬리를 좀 길게 남기면서 좀 양봉을 못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고 끝나야 모양새가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뭐 한시 반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 올라갈 기미는 없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빠지면은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이 지금 선물이 또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에 반등은 좀 나왔지만 아침에는 선물이 좀 플러스까지 나왔었는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뭐 지금은 또 60포인트나 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더 네,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빠질 때는 여러 가지 악재가 더 안 좋게 보이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도 안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또 그런 게 더 또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이 네,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으로 오늘 돌아서는 그런 마지막 큰 폭의 하락이 되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회의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미국 증시가 네, 또 추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형성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갈 수가 있고 만약에 회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보다는 네,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지수가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하이스틸은 오늘 좀 상한가로 아침부터 네, 상한가를 기록하고 날라갔습니다. 하이스틸은 안심종목이라고 예전에 2,700원에 매수를 하락해가지고 3,3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다시 또 2,600원 찍고 오늘 뭐 호재가 떠가지고 좀 상한가로 네, 3,395원에 상한가를 치고 네, 꼼짝도 않고 있네요. 내일이면 뭐 이 정도면 내일도 상한가니까 불과 뭐 하루 이틀 만에 2,600원짜리가 4,000원까지 4,000원 넘게 네, 급등을 보이는 거죠. 현재까지 상한가 친 게 딱 두 종목인데 예, 이런 장에서도 두 종목 다 안심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하이스틸하고 LG 네트워크. 아이고 상한가가 풀렸네요. 금방 상한가를 쳤었는데 지금 막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LG 넥서스도 전에 2,900원하고 3,800원대 매수해가지고 6,000원 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다시 또 2,600원 찍고 또 3,900원까지 많이 상승을 보였네요.
네, 몇 주 못 빼놓고는 뭐 오늘 뭐 장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줄줄이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 3월 달이나 리먼 사태 그리고 우리나라 그 IMF 이런 식으로 큰 위기가 있을 때는 지수가 끝도 없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때가 닥친다 하면은 종목 손절이 아니라 계좌 손절을 해야 됩니다. 계좌 손절인 게 손절이 뭐냐면은 계좌에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금액 가져오면은 전부 파는 거예요. 네,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런 위험한 큰 하락장이 온다면은 옛날에 IMF 때는 만 원짜리가 100원까지 빠졌고 리먼 사태 때는 만 원짜리가 많이 빠졌을 때는 2,000원, 3,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도 거의 뭐 만 원짜리가 한 3,000원까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1억짜리 계좌가 2-3천만 원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좌 마지노선 손절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1억 5천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내 계좌가 1억까지 떨어졌을 때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1억은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게 계좌 마지노선 손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종목 손절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때는 네, 어떤 종목이 됐던 간에 신경 쓰지 말고 그 계좌 마지노선 손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지켜가지고 그 금액을 사수를 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지수의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장 오면은 주식의 그 주가가 엄청나게 싸졌기 때문에 손실 본 거 복구는 네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그리고 또 수익도 크게 낼 수가 있어요. 리먼 사태 때도 제가 계좌 마지노선 손절을 해가지고 그때는 좀 늦게 했거든요.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네 거의 70% 손실 본 거를 네 전부 복구하고 계좌가 따블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좌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손절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금이 많은 분들은 뭐 관계가 없지만 현금이 없이 주식이 많은 분들은 꼭 그거를 정해놓고 실천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뭐 워낙 많이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우리나라 지수는 계속 흘러내렸고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은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더 대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같이 똑같이 빠지고 똑같이 흘러내렸으면은 대응하기가 쉬운데 미국 주식은 이제 빠진 거고 최고점을 찍고 불과 빠지기 시작한 지가 네, 한 달도 안 됐고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빠지기 시작한 지가 7월 달부터 빠졌으니까 지금 뭐 7-8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하고 연관돼가지고 대응하기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2020년 3월 달에는 같이 미국 주식하고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쉬워서 하락장에 대응이 쉬웠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하락장의 대응도 네, 더 어려웠다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수 같은 제일 약해요. 세계 지수 중에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는 반등이 나왔다 오늘 빠지는 거고 유럽 주식은 뭐 이제 또 빠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지수만 네 제일 약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도 우리나라 지수가 반등이 안 나오고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좌 마지노선 손절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총알이 있으면 복구를 할 수가 있지만 총알이 다 떨어지면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실 본 것보다 중요한 거는 계좌 마지노선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네, 보면은 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방송을 한 적이 있죠. 네, 잘못됐을 때는 다시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전부 매도하고 뭐 다시 현금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종목 저 종목 다 사가지고 또 왕창 사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좋은 종목 딱 한 종목 골라가지고 진짜 욕심부리지 말고 체계적으로 네, 매매를 해야 됩니다.
네, 아니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끝까지 기다려도 네 괜찮겠죠. 어차피 주식은 뭐 빠지면 또 올라오게 돼 있고 시장이라는 거는 무너지면은 좋은 시장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선택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하면은 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